오늘부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.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국감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논쟁이 예상됩니다. 정부의 법인세 등 세제 완화에 대해 야당은 부자 대기업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하는 등 건전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. 또 소비자 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일 물가도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